대회 처음으로 생긴 어떻게 보면 신설이라고 볼 수 있는 23세 이하분인데요. 네. 간단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23세 이하분은 뭐 나이가 23세고 네. 지금 올해 이제 이번에 신설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23세 이하부 선수들이면은 이제 체력적으로도 이제 충분하고 네. 그리고 또 남자가 원래 신체적인 근육이 20대 중반에 넘어서 이렇게 완성되기 때문에 그런 네. 신체적인 부분도 굉장히 최고조에 달해 있는 선수들의 경기 굉장히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이스트의 선봉으로 경기가 시작되겠습니다. 네, 시작부터 처음부터 몸싸움이 네. 아까 전에 오픈부 끝나고 이제 선수들이 사진 촬영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굉장히 네. 저도 그 모습을 보면서 좀 감명이 깊더라고요. 네, 저도 경기 결과의 승패뿐 아니라 이게 네. 또 참가하는데 또 굉장한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아까 그 전 경기는 네. 박수를 제일 많이 받았던 경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시간이 이제 조금씩 점심 시간이 넘어갈수록 한두 분씩 구경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오고 계신데요. 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뒤에서 블락샷이 나왔어요. 네네. 돌파에 들어간 장면, 깔끔하게 득점 성공하는 장면까지 힘이 느껴지네요. 그렇습니다. 1대0으로 앞서간 HR 이스트 외곽으로 빼줍니다. 안으로 물고 들어오고 다시 한번 지금 3스캄 바이올레이션 네, 3스캄 바이올레이션이 나오면서 공격권이 HR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을 자꾸 흘리는 경우가 있는데 네. 저걸 좀 줄인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23세 이하 선수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앞으로 커나갈 수 있는 미래도 정말 밝은 선수들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골 밑에서 득점 성공하네요. 아우, 아주 멋져 주십니다. 네, 이스트가 1대1로 균형을 맞췄습니다. 김승현 선수입니다. 네. 네. HR 던져봤지만 들어가지 않았고 오늘 참가하는 모든 팀들이 팀 파울에 대한 개념은 정확하게 박혀 있는 것 같아요. 팀 파울을 많이 하는 팀은 아직까지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저 이 파울 하나하나를 좀 가치 있게 쓴다면 이 이기는 경기를 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네. 자, 이세 공격 스코어 2대1 앞쪽 내줬고 어우, 아주 팀플레이가 네. 굉장히 좋네요. 멋진 팀플레이로 추가 득점 성공시키는 이스트 스코어 3대1입니다. HR 아, 지금은 파울이 선언이 됐어요. 네. 저렇게 끝까지 동작을 이어가준다면 네. 파울도 얻을 수 있고 네. 굉장히 좋은 플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HR의 자유투 깔끔하게 들어갔습니다. 스코어 3대2 한 점 차로 따라붙는 HR 이스가 돌파에 들어갑니다. 돌면서 페이드어웨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의 중요성은 정말 농구 경기에서 항상 말해도 좀 더욱더 중요한 것 같아요. 네네. 제가 비록 뭐 농구를 제대로 해보진 못했지만 네네. 제가 또 농구를 많이 봤기 때문에 그 리바운드를 제압하는 팀이 정말 항상 강팀 아니겠습니까? 프로 경기에서. 네, 그렇습니다. 횟수가 많아지고 네. 상위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시 한번 보시죠. 네. 돌파에 들어가서 대각선에서 깔끔한 미드레인지 점퍼로 득점을 해낸 HR. 이스트 탑샷 두 점 올라갑니다. 아쉽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라인을 밟았네요. 네. 라인을 밟으면서 공격권은 이제 HR이 가져갑니다. 스코어 3대3 경기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렇습니다. 처음으로 펼쳐지는 23세 이하 팀들이기 때문에 네. 일단 힘이 넘쳐요. 네. 선수들이 경기할 때 목소리 자체도 정말 한마디 한마디에 김승현 선수 어우 아이수십니다. 그렇습니다. 장점을 최대한으로 살리는 플레이입니다. 저 캐스터님은 저 중국에서 유학생을 하셨다는데 네, 그렇습니다. 네. 중국에서 유학을 좀 오래 했었습니다. 네. 돌아 들어가면서 두 점
한국에서는 또 네네. 농구가 아우 지금 비하인드 백패스 들어왔습니다. 농구가 또 국민 스포츠이기 때문에 많은 그 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네. 저도 중국에서 오래 있었기 때문에 농구를 많이 접하긴 했지만 네. 저는 이렇게 선수로 뛰기는 실력이 많이 모자라서 아, 네. 대회 같은 건 참가해본 적은 없습니다. 네. 중국에는 NBA 경기도 거기서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야오밍이라는 걸출한 스타가 있었고 예. 또 많은 스타들이 있었기 때문에 NBA 경기도 중계를 종종 해주는 모습이죠. 네. 이스트가 득점 성공하면서 스코어 5-4입니다. 아주 스코어가 박빙입니다. 네, 다시 한번 끊어내는 이스트. 네. 5분이 이제 쓱 지나면 이제 선수들이 좀 지치는 경우가 있는데 23세분은 네. 아주 뭐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아주 팔팔합니다. 네. 어우 김성현 선수 에너지가 엄청나네요. 네. 끝까지 공에서 집중을 하는 모습에 김승현 선수. 네네. H 아래 공격. 힘으로 들어가서 결국 밀어 넣습니다. 아우 나이스입니다. 스코어 5-5 동점을 만들고 있습니다. 도움 수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 블락샷. 어우. 아쉽게 바스켓 카운트 넣었는지 못했지만 뻑뻑 소리가 중계석 가스 들리네요. 그렇습니다. 힘이 엄청납니다. 잘 둘러내고 있는 이스트. 오 소싸움합니다. 소싸 정말 대단합니다. 네. 힘이 여기까지 전달되는 듯한 양 팀의 싸움. 김승현 선수죠? 네, 김승현 선수. 자이트? 저희 농구 선수 김승현 선수는 굉장히 날쌘돌이고 조금 다른 스타일이죠. 예, 예. 이미지 확 다르네요. 더블 클러치 순간에서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과거 97년 동쯤에 맥도의 선수가 지나갑니다. 맥 현대 다이넷이라고. 네.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잘했던 선수로 기억이 예, 예. 나는데요. 네. 현대 HR의 자유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공격 리바운드 따낸 HR 뒤쪽으로 빼주고 페인트 한번 이후에 다시 한번 미드레인지 점퍼. 공격 리바운드 다시 한번 잡아냈습니다. 오픈 찬스 맥보드 맞고 성공. 스코어 6-6입니다 이제야 라인을 아크 밖으로 나갔다는 주심의 판정이죠. 네. 두 점 조금 짧았습니다. 이스트 확실히 샤클락이 일반 농구에 비해서 절반의 시간이기 때문에 선수들이 네네. 좀 급한 모습은 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네네. 뭐 타임아웃을 불렀네요. 아무래도 반코트니까 네. 뭐 12초면 충분한 시간이고요. 네. 템포 조절이라든 이런 걸 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네. 너무 급하게만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작전 타임을 가지고 있는 양 팀. 또 선수가 최대 4명이 출전할 수 있는데 3명이 출전하는 팀도 꽤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런 것 같습니다. 4명이 출전하면 그래도 체력 안배라든지 이렇게 또 다른 한 선수가 나머지 세 선수가 뛰고 있는 모습을 봐서 좀 이렇게 코칭 같은 것도 어느 정도 해줄 수 있는 역할이 있을 텐데 말이죠. 네 충분히 이렇게 단체 운동이라 네. 한 명 더 있는 게 엄청난 뭐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HR의 공격으로 경기가 계속 속행되겠습니다. 네. 빠르게 돌파 슈팅 장면에서 끊어내고 있는 이스트. 작전 타임 30초만 쉬고 오면은 이 선수들은 힘이 100% 충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패스가 좀 길었습니다. 이스트 팀은 김승현 선수를 활용하지 못하는 게 좀 아쉽네요. 네. 네. 아무래도 이 잡으면 한 골을 할 수 있는 선수 같은데. 네. 스코어가 6-6 남은 시간이 3분이기 때문에 정말 한 골 한 골 두 점 올라갑니다. 림 맞고 떨어졌고 이스트 스크린을 걸어주는 게 정말 파워풀하네요. 김승현 선수 그런 거 같아요. 네. 대단한 플레이입니다. 지금은 샤클락을 모두 사용했죠. 다시 한번 보시죠. 정말 공을 끝까지 놓치지 않는 예전에 슬램덩크의 강백호 선수가 이런 장면을 좀 보이지 않았습니까? 아, 네 맞습니다. 강백호 선수가 모든 걸 다 쓰러뜨렸습니다. 김승현 선수 골 밑에서뿐만 아니라 예. 경기장 밖에서도 모든 걸 네. 쓰러뜨리고 있는 모습. 아, 예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스코어는 6-6입니다. 네. 경기가 아주 바쁩니다. 네.
빠르게 돌파. 스피드 무브 이후에 잘 보고 때렸습니다. 7대 6. 아주 개인기가 엄청나게 좋은 플레이였습니다. 공 빼서 냈고 HR 두 점 올라갑니다. 깔끔합니다. 오, 나이스 슛입니다. 역전시키는 HR. 아니 경기가 가면 갈수록 더 선수들이 발이 빨라지고 경기가 박진감이 넘치네요. 그렇습니다. 시간이 경기 중반으로 흐를수록 점점 힘이 나는 듯한 모습의 선수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스카 끊어냈고 스코어는 8대 8. 미드레인지 점프 올라갑니다. 공격 리바운드 김승현 잡지 못했고 공은 HR 소유. 두 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거꾸로 얘기해서 최영찬 선수가 굉장히 김승현 선수를 잘 막고 있는 걸로 보이네요. 블락샷 하지만 이겨내는 이스트. 스코어 9대 8. 나머지가 1분여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심판이 불지 않으면 경기는 집중해서 레이드를 해야 되는데 네 멈춰버리네요. 세 선수에서 뚫어내지 못한 HR 블락샷이 나왔고요. 이제 1분도 남지 않았습니다. 양팀 점수는 한 점 차 9대 8입니다. 빠르게 돌파했고 마카노 선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잡아서 거의 원맨 쇼를 보여줬죠. 네. 공격 리바운드를 마치 하나 더 하려고 일부러 먹는 것처럼 네, 그렇게 메이드를 시키네요. 그렇습니다. 정말 김승현 선수는 볼 밑에서 점프를 하는데 공룡 같아요. 정말 예, 어마어마합니다. 공룡으로 따져도 티라노사우루스. 네 그렇습니다. 네. 티라노사우루스 같은 김승현 선수. 빠른 돌파 레이업 올라왔습니다. 아직 할 수 있습니다. 네 10대 9 한 점 차입니다. 남은 시간은 23초. 네. 아주 중요한 거 정말 박경희의 경기를 펼치고 있는 양팀 이스트. 아우, 이 점수는 쉬십니다. 좀 크지 않을까요? 네. 네 HR에겐 시간이 조금 촉박합니다. 네. 남은 시간 9.8초 HR의 공격. 지금은 어떤 장면이죠? 네, 이스트 공격으로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공 밖으로 나갔고 남은 시간 3초. 이렇게 되면 HR이 두 점 슛으로 연장으로 끌고 가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슈터가 있으면 잘 활용해서 네. 슛을 3점을 쏴서 쐈으면 합니다. 네, HR의 기회 주어진 마지막 기회입니다. 오, 두 점 던집니다. 아유, 하지만 아쉽게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힘이 넘쳤던 23세 이하부 이스트와 HR의 경기, 이스트가 11대 9로 두 점 차 힘겹게 승리를 거두면서 23세 이하 첫 번째 승리팀이 됐습니다. 네, 저희는 조금 이어서 19세 이하 경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큰아이 1과 모션 스포츠 5의 경기로 조금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에 딱 김승현 선수 어우 아이수십니다. 그렇습니다. 장점을 최대한으로 살렸는데 네 그렇습니다. 네 중국에서 유학을 좀 오래 했었습니다. 네 브라트라 아오밍이라는 걸출한 스타가 있었고 예 많은 스타들이 있었기 때문에 NBA 경기도 중계를 종종 해주는 모습이죠. 공격 리바운드 다시 한번 잡아냈습니다. 오픈 찬스 맥보도 맞고 성공. 거의 공 빼서 냈고 HR 두 점 올라갑니다. 깔끔합니다. 오 나이수십니다. 블락샷 하지만 이겨내는 이스트 김승현 선수. 빠른 돌파 레이업 올라왔습니다. 아직 할 수 있습니다. 네, 정말 박경희의 경기를 펼치고 있는 양팀 이스트. 아우.
주어진 마지막 기회입니다. 오, 두 점 던집니다. 아유, 하지만 아쉽게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힘이 넘쳤던 23세 이하부 이스트와 HR의 경기, 이스트가 11대 9로 두 점 차 힘겹게